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네, 사주 자체가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아빠 사주도 어떻게 보면 직성이 있는 사주거든. 여기 아빠, 네, 아빠 사주도 직성이 있는 사주여서 아빠도 생각이 살아오고 한 것이 고력은 분명히 따랐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돼요. 뭐를 해도 머리는 있으나 꼬리가 없는 격이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많이 헤매셨을 거야. 그죠? 그래서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사주예요. 그리고 쉬지를 못하는 사주시고. 아, 예, 맞습니다. 쉬지를 못, 쉬면 불안해서 못 쉬어요. 예. 뭔가를 해야 되는 사주단 예,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반면에 내가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앞 먹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물리치료사 26년 하다가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이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해갖고. 아유, 지금 다행이시네. 지금 이제 자리 잡으시네. 예, 예, 이제. 이제 나이 먹어서. 예. 근데 왜 이 집에는 공들이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왜 공줄을 끊기고 끊어놓고 사세요? 공줄은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셨어? 아니,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시고 그러시고 풍파를 다 맞으시고 그 자손, 그러니까 제한테는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되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집은 그 친할머니, 네.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할머니, 또 위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공줄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응? 그런데 누가 뭐 며느리가 됐든 말하자면 누가 됐든 해야 되는데 여기 엄마가, 엄마도 그런 적이에요. 사주가. 응?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 이해라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 엄마도 그런 주력이시란 말이야. 그래 놓으니까 엄마도 직성이 보통 직성이 아니에요. 직감, 예감이. 예?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못 사셨다고 나와요. 어? 엄마 사주팔자가 그래 놓으니까 자식 놓고서 그나마 자식들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사는 거지 남편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사는 건 아니야. 엄마도 예. 외로웠어. 아빠하고 살면서도 예, 외롭고 힘들고 예. 그렇다고 아빠를 이길 수가 없어. 어디? 네? 아빠를 그쵸? 예. 아빠를 이기지.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쵸? 예.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게 집안이 이, 이제 청주 하시죠? 그죠? 예. 그럼 그 집안에 그런 할머니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모셨다가도 잠시 잠깐 했다가도 대물림 저 물려버리시든지 못하니까 어떤 이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파장이 분명히 이 집안에는 있었다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자손들이 옳게 못 살아요. 옳게. 그러니 여기 아빠도 여기 저기 뭐야 저기 아버지 되시죠? 엄마 남편분, 남편분도 좋게 못 가신다는 거야. 그렇죠. 좋게 못 가셨다고. 그러니까 사는 내내 여기 아빠는 사시면서 사는 내내 내 멋대로 하고 살았다 그래요. 아, 네, 맞아요. 어? 맞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네. 술도 먹고 뭐야, 어? 저기 뭐야 성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예,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 엄마는 아빠 보면 맨날 무서워서 숨어야 돼. 예, 그러셨어 안 그러셨어? 맞지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그쵸? 살았습니다. 그랬던 분이시단 말이야. 여기 아버지 자도. 예, 응? 그래 놓으니까 여기는 집안에가 그런 내력이 있는 집안인데 누구 하나가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놓으니까 자손에게로 이렇게 뻗치는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 엄마는 어찌됐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 조금 살 것 같다는 소리 나요. 미안한 얘기죠. 네. 아버지 네? 돌아가시고 안 되죠. 그죠? 그건 맞지. 네,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편안해. 그죠? 응.
그래도 왜 옛말에 그랬잖아요. 왼수 같은 서방도 옆에 있어야 서방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아버지라고 삼아서 아버지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어. 예, 그랬습니다. 응? 그렇게 살으셨단 말이야, 무섭게. 그죠? 그렇게 살고, 뭐, 이거는 남복군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뭐, 아주 아빠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으셨다 그래. 예, 진짜. 예? 그래도, 봤을 때 그 아버지도 조금 이렇게 길 갈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도. 응? 해주시기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갈 때 말 한마디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응? 예. 말 한마디 못하고 갔대. 내가 죽는다 아파서 끙끙끙끙 알면서 아프면은 병원이라도 입원을 시켜서 자손들이 보잖아. 근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야. 응?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다는 거는 갑자기 죽은 거죠. 그죠? 응. 그래 놓고 그 아버지가 또 살아생전에도 그런 소리를 한 번씩 한 것 같아. 어떤...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혹시 그런... 아니 그런 소리를 자기가 어떻게 됐든 뭐 술을 많이 드셨죠. 네, 취중진담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아버지가 자기 감은 있었다는 거지. 감은 있었는데 식구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러니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임종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예, 전혀. 맞죠.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죠? 말 한 자리를 못 하고 가셔서 그 아버지는 조금 길을 갈라주셔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손이 있고 또 이 또 자손에 자식의 또 밑으로 또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가가 있어서 조금. 그게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보일 정도면 별로 이렇게 좋은 적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엄마가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말하자면은 응? 살이 응? 살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지 왜? 아 이제 마음이 어디가 근데도 엄마는 한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두근두근두근한 거는 한참 갔어. 응? 맞죠? 괜히 두근두근두근한 거는 그런 게 한참 갔다고.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역시 우리 같은 사주가 있는 사주예요. 엄마도 그런 주력이 있는 사주야. 사주고 할머니가 안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이 받지를 않고 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말이 이게 말로 뱉으면 이게 다 갖다 꽂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기는 하셨단 말이야. 막 그 무당짓을 해서 하는 게 아니어도 그 할머니 어떤 감이 됐든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집은 누가 받아도 받아 모셔야 되는 집안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주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자리 잡아서 산다 소리 나오고 자리는 잡아서 산다 하는데 이혼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혼은 서로 이혼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부의 연법으로 사는데 부부 같지 않게 산다 소리가 나와요. 부부지만 서로 도장을 찍어서 이혼한다. 서로 각자의 얘기를 간다. 이 소리는 안 나요. 그 소리는 안 나는데 너 따로 나 따로라는 소리는 분명히 나와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는 분명히 나와. 그런 소리가 에?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산다고 그래도 여기 대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롭다라는 거야. 근데 여 대주님은 외롭고 뭐하고 할 저기가 없었어.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어.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고 그냥 뭐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만 되니 뭐 각시가 어쩐지 뭐가 어쩐지 사실상 그거에 그닥 막 연연해 갖고 살지는 않았어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도 자리 잡아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살만하잖아. 내가 이제 뭔가 살만하는데 또 내 문제는 이루어졌는데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어떤 문제, 그 위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내 자식이 그렇게 손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딸이 있으면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몇이에요 지금? 둘? 딸 둘. 네. 딸 둘이에요. 네. 딸이 있으면은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네. 여긴 딸이. 예? 네? 둘이가 성도 비슷한 데가 없어요. 딸이. 네. 그죠? 아주 극과 극인 딸이에요. 네, 근데 그 딸 중에 성격이 조금 개팍스러운 애가 있어요. 네. 할아버지 조금 닮은 애. 할아버지. 지우. 지우가. 그래. 응?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격을 딱 닮은 애가 있어요. 응? 그게 큰 딸이에요? 큰 딸? 맞죠? 여기 아버지는 키워봐서 알잖아. 네. 할아버지 딱 닮았다는 거야. 그 애도 여자애지만 술도 먹고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그 피를 이제 뭐 어차피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그 핏줄이고 뼈줄인데 그게 어디 가는 법 없어요. 그 애는 잘 잡아 놓으셔야 돼. 네. 첫째인지 둘째, 근데 둘째도 지가 화가 나니까 엄마한테 막 와 막 안 칼지게 막 이렇게 대드는 거 있죠. 제가 봐도 아 딸내미가 너무 저런 엄마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딸은 제가 봤을 때 딸 네. 여공주들로 둘로 봤을 때는 둘 다 왔다 갔다 해요. 둘 다한테 아, 어떤 신의 가물이 어떻게 보면 작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해가 괜찮으면 한 해가 그렇고 한 해가 네, 좀 이래요. 이렇게 둘이 이런단 네.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이제 내가 자리를 잡고 살아갈 만한데 자손으로 뻗친다는 얘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하셔야만 돼.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자손들한테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좀 안. 네? 그냥 뭐 얘기하면 건성이에요. 네. 건성이지 지금 머리를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고 어? 몇 살 몇 살이야? 15, 12. 그럼 공부하고 지금 막 이래야 되잖아. 네, 이제 네. 공부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네. 막 이러잖아. 근데 그렇지 못해. 첫째는 공부를 그나마 좀 하려고 하는데 둘째는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네. 응, 공부를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욕심은 애들이 둘 다 많아. 욕심은 둘 다 많아요. 혼 욕심이 됐든 뭐 지으려고 하는 거나 막 이러는 거나 이런 거 없이 욕심은 둘 다 많은데 그게 조금 네. 공부 쪽으로 애들이 욕심을 그렇죠. 부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어? 그렇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여기 아빠가 네. 와이프하고 지금 같이 이혼은 아니지만 안 사시잖아. 네. 떨어져 살죠. 네? 네. 떨어져 살지. 근데 와이프로 봤을 때 안사람으로 봤을 때 안사람의 성격이 보통 아닌 걸로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와이프가 보통 아니에요. 할 네. 소리 다 해요. 네. 어? 할 말 다 해. 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네. 할 말 다 하고 그 와이프의 직성도 무시 못 한다는 네, 거야. 어찌 보면은 네. 이 대주님의 직성보다 네. 그 와이프의 직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돼. 네. 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이렇게 두 사람은 떨어져 사는 게 차라리 그 이혼하는 거는 맞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망으로다가 맞고 가는 거예요. 붙어 살았으면은 진작에 와이프가 뱉었겠죠. 도장 찍어줘라. 못 살겠다. 앞이 안 보인다. 어?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대주님을 또 긁었겠지. 그죠? 그래놔서 조금 그렇게 이혼수는 그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도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서로 좋아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은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조금 붙어 있으면 또 싸움으로 또 이게 또 번져요. 그래놔서 조금 공방으로다가 그걸 조금 피해가는 방법으로다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아빠 사주로는 조금 자식 때문에도 속을 썩을 수가 있다.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고 또 와이프 하자면 와이프도 성격이 조금 나긋나긋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다 해야 되고 애들을 이렇게 조금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성격대로 하다 보니 아이가 엄마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네, 엄마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빠가 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무게가 좀 무겁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나오니까 뭐 어찌 됐든 자손들은 맞고 가셔야 돼. 자손들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지거나 이러는 거는 막고 가셔야 돼. 왜냐하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라도 뭐 그런 어떤 집안의 내력이 됐든 며느리는 받아도 되니까 며느리는 그럼 집안 내력이 됐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총대를 맞아 이렇게 맺어서 자손으로도 안 흘러가게 하면 되는데 엄마 때도 그렇고 내가 왜 무당을 하냐고 당연히 그러고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여기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손들한테 뻗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훗날 훗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돼서는 가슴을 치죠.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저희 많이 큰 딸이 될지 지금 작은 딸이 될지 아직 그거는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신다. 다 왔다 갔다 하죠.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어린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꼭 이제 제가 이런 TV 같은 것도 많이 보니까 이게 확실히 신문을 받아야 되는 신의 제자들은 딱 정지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딱 이거네 하늘에서 딱 이렇게 정지해져 있는데 정말로 제 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100%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직업을 만약에 뭐 간호사를 하든 뭐 피를 보든 뭐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면서 날아가고 그렇게 가시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얘는 굳이 무당 이런 신을 안 받아도 자기 아니 그리고 봐봐 아빠 지금 집안의 내력이 그래서 자손한테 뻗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조금 자손한테 조금 조심해라라는 거는 뭐냐면 차라리 그 애들이 공부를 해서 사주가 그냥 높으니까 뭐 나랏밥을 먹는 애로 하든지 공무원의 길을 가든지 뭐 어떻게 됐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물론 점지를 하면 못 이긴다 못 이기고 간다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애들이에요. 거기에 아빠가 너무 얘가 무당이 될까 얘가 무당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원래 자손이 이렇다 저렇다는 저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나오니까 지금 해준 건데 나이가 어린 애들인데 자손이 그러면 그걸 알면은 아빠도 이렇게 이런 작용 때문에 얘가 혹시 이것 때문에 아빠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가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게끔 하고 다독거려주고 애들을 윽박지르거나 하면 안 돼. 아버지 성격을 똑 닮은 애가 아빠가 얘기한다고 할아버지 성격을 똑 닮은 애가 그걸 말을 듣겠냐고 안 듣겠죠.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애기하고 안 부딪히면서 애를 이렇게 구슬려 가면서도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셔야지 자손 때문에 우리 애가 무당이 되는 사주인가 우리 애가 혹시 무당이 될까 이것 때문에 점을 보시려고 그러면 잘못되신 거예요. 아직 공부하고 12살 뭐 12살 몇 살? 12살 15살 그러니까 행여 온다고 해도 해야지. 그 어린 애를 그 애가 지금 당장에 막 이상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막 이상한 작용을 하는 건 아니야. 단지 그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양가줄로 다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걸 가지고 벌써부터 12살 뭐 이렇게 먹은 애들을 뭐를 알아? 철도 없는 철도 안 들은 애들인데. 그쵸? 그러니 뭐 지네들이 이렇게 놀다 이제 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을 받아야 되는 어떤 조짐이라고 그럴까 이런 징후가 됐다 이게 있어요. 나타나요. 그때 갔을 때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 아빠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단지 이 집안의 내력이 그랬다는 거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주력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거를 마다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자면은 뭐 얼마든지 무서운 얘기는 많아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믿고 가시고 근데 자손으로다가 너무 그렇잖아. 자손들이 명을 명대로 다 못 사고 가잖아. 예, 지금 아버지 형제자도 분명히 그러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44살에 돌아가시고 뭐 64살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풍파를 이제 자손으로다가 치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손이 명이 짧고
순서 없이 가고 집안에 뭐 나이 먹어서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 두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잖아요. 그게 그런 풍파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모 그렇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고 많이 이렇게 공 들이면서 사세요. 에? 자손으로 그렇다고 지금 이때까지 노력하고 힘들게 와서 지금 이제 안정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할 수가 있어. 엄마가 해. 그 엄마 고집에 그런 거를 해. 자손이 어쩐다고 그 엄마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네? 혹시나 천주교 지금 신자라서. 아유, 천주교가 됐든 성격상으로도 안 한다니까 그 엄마가. 네. 네? 자식이 그런다고 해도. 그러니까 많이 어떻게 됐든 공 들여가면서 사세요. 네? 사시고 할머니잖아. 할머니 애들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라도 공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사세요. 네,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애들 그 저기 뭐야 나이도 어린 애들인데 이렇게 원래 그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 아빠가 잘 들어가. 응? 그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네. 그게 있지. 무당이라고 그래서 그래 무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12살이 있다는데 걔가 신기가 있다면 아빠 무당 시킬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사주팔자가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래 그 자식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때 돼서 어쩔 수 없으면 해줘도 지금 벌써부터 그걸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야. 그냥 그 애가 옳게 가게 아빠는 잡아줘야 되고 네. 그 애 아버지를 보듯이 아 우리 아버지 성격 똑 닮았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어떨 때는 달래줘야 되고 네. 어? 네. 살살살 달래가면서 그 애가 삐뚤어지지 않게 네. 다른 어떤 작용으로 힘들지 않게 아버지는 잡아주시면 네. 돼.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런 풍파가 왔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보로 다니지 마세요.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맞죠? 네. 지금 시킬 거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아주 그 정도로 그 애가 무당이 돼야 될 정도로 내가 봤을 때 그 애가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무당이 되고 이런 저기가 있으면 이게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어요. 잠을 못 잔다든지 애기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따다다다 쫓아다닌다든지 진짜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짓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귀 닫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조금 아빠가 내 사주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니 애들을 조금 그런 사주도 높은 사주니까 공부를 해서 그런 쪽으로 풀려나가게 하시고 대신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순서 없이 가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길을 닦아주세요. 네. 분명히 네? 그래야 자손도 그렇고 다 괜찮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손들 위해서 한다고 그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고 한 아버지 그거는 풀어주세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거 아니야 아버지가. 네, 그렇죠. 응? 그렇게 자기만 알고 살았던 양반인데 그러면 갈 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라도 하고 갔으면 괜찮잖아. 그렇죠? 갈 때 죽을 때 되면 알아. 아주 그냥 못되게 있어도 죽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간대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저는 그 아버지 길 갈라주는 진옥이 옷이나 그런 걸 TV에서 많이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꼭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셔야. 세월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2014년도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뭐 괜찮은지 일단 괜찮죠. 그, 네, 그거를 해드리고 나면 제 자손한테도 좀 좋게 잘 들릴 것 같고 어머니도 이제 살아계시지만 저희 부친이 일찍 가신 걸 어머니가 좀 대신 많이 살아서 오랫동안 좀 사시게 좀 해달라고. 엄마는 괜찮아. 근데 엄마는 몸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얘 몸뿐만 몸이 여기저기 아파. 그래서 아프고 엄마는 심장 조심하셔야 돼. 심장 쪽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혈관계통이야. 그쪽으로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잘 가서 손짓딸이잖아 아버지한테는. 네. 손짓딸들 아니에요. 그러니 죽어서라도 살아서 못해줬으면 죽어서라도 이렇게 조금 저기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네. 엄마 그렇게 네. 남편분들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고 가신 얘기 조금 들으시고 그렇게 원 풀어주시고 한 풀어주셔서 자손들도 아버지가 막아주면 되잖아. 네.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이렇게 무슨 진호기 구슬 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실려서 제한테 분명히 해주실 말씀이 아, 당연하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아니 그럼. 예, 그러고 이 저 손녀딸 되게 이뻐했거든. 술은 많이 좋아하지만 손녀딸이라 하면 또 흠뻑 죽었거든요. 그 그래 하신 분이 그러니 아버지가 안 막아주시겠냐고 막아주실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셔야지. 그죠? 그 아버지에게 누구시네 또 외우셔. 그렇게 해서 하셔. 그게 진짜 그게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신 거는 정말 한이 되고 원이 되시는 거예요. 응? 자손들한테 딱 간다. 어쨌든 그 말 한자리 못하고 가시면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소리 듣지 마르시고, 예? 자손들 괜히 잘 크는 애들 가지고,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지 마르시고, 그냥 아버지 좋게, 응, 아버지 한 풀어주고. 그래야 엄마도 마음 편해. 깜짝깜짝 안 놀래고. 응? 아시겠어? 깜짝깜짝 놀래, 엄마 한 번씩. 네, 아버지 밑에, 뭐, 엄마한 선생님 밑에, 그지? 이렇게 엄마가 깜짝깜짝 놀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깜짝깜짝 안 놀리고 하시려면, 응?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딸 잡으셔서, 응?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네. 그거는 근데 아무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아는 그런 뭐 연매사나 그런 분들한테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또 뭔가 우리 집안하고 또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연법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사장님이 하시던 뭐 그 찾아간 선생님한테 그 집하고 뭐 합이 들든지 또 그 집을 찾아가서 해서 또 하신 거 내가 마음에 내키는 데서 하셔야지. 응. 뭐 마음에 내켜서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삼촌!